디지몬 리얼라이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게임 플레이를 향상시켜 기어의 게임 진행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 이번에 디지몬 리얼라이즈라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누르면 동의한다. 진화야말로 디지몬의 묘미. 이름. 벌써 인내 테스트냐? 아, 된다, 된다, 된다. 적극적으로 진화시켜 힘을 끌어내자. 이 작품은 음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오느라고 즐기실 권장합니다. 20세기의 후반에 발견された 디지털 생명체, 디지털 몬스터. 略して 디지몬. 디지털 생명, 야, 20세기 때 나온 거구나. 디지몬은 네트워크의 안에 존재하는 디지털 세계에 컴퓨터 생존합니다. 속에 존재한다고 한다. 야, 더빙도 돼 있어. 나 근데 음성을 일본어로 했는데. 아, 일본어 맞구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다. 아, 원래는 그러면은. 스마트폰 속에 슬며시 들어왔다. 내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다마고치 팔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귀엽구만요. 난 점점 귀엽다고 느끼면서 잼민이 또박힘. 내일은 어디가? 지금도 디지몬을 만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연결이 끊어졌다. 아, 그럼 파괴했을 텐데. 허나. 복잡한 저편, 고도의 존재. 왜 갑자기 소리 안 나와? 세계는 변한다. 인간과 디지몬에게는 있는 것. 부순다. 뭐라는 거야? 시작된다. 어디 갔었어? 아, 이게 내 건가 보네. 푸스리몬이래. 친구 있었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즐거웠어. 즐거웠으러 가죠. 잘 됐어. 기뻐. 수고해서 자도 돼. 도착하면 깨워줄게. 야. 그런 것도 돼? 뭔가 이상. 와, 잘 만들었다. 아, 일어나. 이상해. 이상해. 야, 잘 만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디지몬 공식 게임만 공식 모바일 게임입니다. 애플웨어는 프로그램 통해서 컴퓨터로 돌리고 있고요. 네 번째네요. 소울 체이서 1, 2, 링크즈, 이제 이 리얼라이즈. 야, 그래픽 좋은데. 야, 그냥 추천 게임이 있길래 깔았는데. 위험해, 물러나. 스마트폰 밖으로 나왔어? 공격당했어. 날 지킨다고 합니다. 귀엽게 생겼네요. 야, 이렇게 귀엽게 만들 수 있었어? 야, 포켓몬보다 귀여운데? 왜 싸워? 싸우다 보면 진화하겠지. 도망쳐. 진화한다. 진화 진짜 한다.
소닉 아니냐? 아. 근데 나는 하는 게 없네요. 보면서 응원하는 게 단가? 오, 배틀, 배틀. 뭐야, 왜 변했어? 에리스몬과 같은 디지몬은 테이머인 당신과 함께 적과 맞서 싸웁니다. 디지몬 스킬을 두 개 보유합니다. 스킬 사용 순서를 지시해 에리스몬을 이끌어주세요. 세 개까지 예약할 수 있고, 세 번까지 한 번에 행동을. 뭐야. 겁나 쎄. 뭐야, 뭐야. 라운드가 있네. 아, 웨이브가 있고. 근데 어떻게. 자꾸 싸우다 보면 우정 PT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게이지가 차이면. 파트몬 디지몬만이 강력한 스킬이 우정 필살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당신과 에리스몬의 유대는 충분합니다. 필살기 사용해서 지지해보세요. 아, 너무 생긴 거. 기괴한데? 비트가 돈인가? 아, 나 열심히 했어. 당신은 모험을 쌓아서 테이머가 나고 내 레벨도 오르네. 그리고 얘는 우정이 올랐네요. 레벨 같은 게 안 오르고. 일반 공격을 한다. 디지몬에게 스킬 사용 순서를 지시하세요. 필살기가 모이면은 쓸 수 있고요. 승리하여 우정도를 높이세요. 우정도가 쌓이면 진화합니다. 오, 레벨이 아니라 우정이 쌓여야 진화한대요. 스태미너를 회복했습니다. 디지루비. 300비트. 같이 싸우니까 힘이 솟아나. 역시 우리는 파트너야. 아, 또 나왔어? 경험치 캡슐이네 이제. 한 방인데. 뭐야. 이름이 돌몬이야? 왜? 뭐 이게 돌인가? 히라기 타쿠미. 아, 방금 목소리 삑사리 난 것 같은데요? 저게 스파이럴이라는 거야? 아, 이름이 있군요. 같이 싸우고 있어. 함께 싸우는 법을 모르나 보군. 얘가 날 가이드 해줄라나 본데. 필살기다. 라이트닝이라고? 라이트닝이랑 뭔 상관이야? 아, 그만 떠들고 진행 좀 합시다. 나는 빨리 인게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디지루비. 여기서 나가면 평소처럼 나랑 많이 이야기하자. 아, 이러지 마. 나를 강제로 진행시키지 마. 난 좀 더 구경하고 싶은 사람이야. 파트너 선택은 뭐냐? 쓰러뜨렸다. 이야기밖에 못했는데. 뭐야. 여긴 인간 세계도 디지털월드도 아니야.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 우리가 금방 해결할 거야. 얘네가 해결한다는데 굳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벤트 보고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드네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나가자고. 내가 잠들고 끌려 들어왔어.
같이 힘내자. 응, 같이 힘내자. 야, 얘 없었으면은 완전 사일런트 힐이네. 강제로 끌려 들어와서. 다행이구만. 스마트폰에 몬스터 한 마리 키워야지 이 정도 대응이 되는구만. 근데 뭔가 강제로 저 녀석으로 돼버렸는데 나 얘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 나는 뭐 기술을 정해야. 아, 이걸 쓰거나 이거 쓰거나 둘 중 하나구나. 형타도 있고 1 뭔가 떨어졌어. 획득한 아이템 표시됩니다. 2 3 뭐야 이거는. 2 이걸 쓰고 빨리 해봐. 뭐야. 아, 광역기. 나 좀 더 생각해서 싸워볼게. 스스로 스킬 사용하거나 당시. 아, 오토. 오토를 켜놓고 우정필살기만 써라. 과연. 야, 저거 아프겠다, 야. 뭐야, 방울토마토야? 디지털 게임인데 왜 토마토가 나오냐? 나중에 줘야 돼. 아, 그만해. 나 좀 구경 좀 하자. 아휴. 나도 이제 몬스터 구경도 좀 하고 해야지. 제가 또 디지몬 게임을 굉장히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디지몬 같은 게. 어, 두 명이야. 두 마린가? 가짜. 오. 아. 오, 관대하죠? 얘가 훨씬 세 보인다, 솔직히. 아구먼. 어, 잘 부탁해, 아구먼. 물론이지, 너희를 도와줄게. 이제 방출하면 되는 건가? 스파이럴을 쓰러뜨리는 거야. 놈들은 디지몬이 아니야. 우리의 모습을 흉내내. 디지몬 탓이 돼버리네. 이거 고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같이 싸웁시다. 쟤네도 뭐 어차피 오토가 다 해주겠지. 아, 이것만 하면은 끝나나 보다. 딱 다섯 개 있네.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 아, 가자. 나 대화만 하고 넘어갔는데 아구몬이 함께 싸워준대. 조력자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조력자를 아구몬이 함께 합니다. 아, 여기 이제 돼 있네요. 내 게 아니네 그러면. 뭔가 야. 아, 선택지도 더럽게 커가지고. 아, 개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죠. 세 마리고요. 한꺼번에 쓰러뜨리자. 안전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 주인공의 전투력을 좀 봐야겠어. 원래 이제 디지몬, 포켓몬 이런 거는 다양한 걸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얘는 뭐 시작하자마자 들어와 버렸고요. 약간 이제 좀 오래 붙어 다닐 것 같은데 약간 마음에 안 들어. 몸이 2등신이야. 조력자는 어떻겠어? 아, 같이 안 나오는구나. 네 마리 이하로 줄면은 조력자가 참가를 합니다. 오, 그러면 지금은 내 말 이해하니까 와있죠. 스파이럴을 무찌르자. 야, 지금 싸워. 나 너무 편하다, 야. 나 그냥 마이크만 잡고 게임하면 되네. 클릭 몇 번만 하고. 야, 너무 좋은데? 이번에 웨이브가 3개인데 알아서 잡겠죠 뭐. 피세기 안 써도 되지? 아, 대사 치지 마.
상태 이상에 빠지면 배틀에서 불리해집니다.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 녀석이 있으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기술을 파악하고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 강해, 강해.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게 광역기고 위가 이제 단열기인가 보죠? 필살기 같은 거. 아, 허리 아파. 아, 왜 이렇게 몸이 녹아내리는 거 같냐? 아, 너무 밋밋하다. 얘네 이엔 소리가 나는데, 저 꼬마 불 꽃은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알았어, 알았어. 나와. 원래 이런 게임은 또 이제 스토리 진행하는 것보다 몬스터 구경하는 맛에 하는 거거든요. 원래 구경 좀 하잖아, 좀. 사실 난한게 없는데. 얘 덕분이야. 어, 다 잡아서 탈출했나 보네요. 안 나오냐? 두번 다시 포인트에 가지 마. 어째서? 내가 간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얘도 말하는구나. 아, 말하지. 맞다. 디지몬은 말하지. 내 잊고 있었어. 아, 계속 얘기하고 있었네, 내가. 아, 망상인 줄 알았어. 내내 망상인 줄 알았어. 봐봐, 얘말안 하잖아. 얘 때문이야. 텔레파시 같은 걸로 소통하는 줄 알았지. 아구문 없어졌고요. 아, 소리 좀 줄일까? 이 정도? 아, 얘 어디서 본거 같은데? 뭔가 중2병 같은 데서 나왔죠? 내 생각에 이거 읽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거 내용도 잠깐 이상하고 읽을 필요 없고 결과만 보면 돼. 얘가 뭔 일을 하는지. 아, 이제 스타트 끝내요. 내 앞에 나타난 플로트몬. 스파이럴 출현. 흉폭한 디지몬. 디지털 포인트를 통해 디지털 월드에 리얼라이즈 한다. 너무 나 같은 이제 디알못들한테 설명 없는 거 아니냐? 리얼라이즈 한다. 뭐 대충 인터넷 세계에서 바깥으로 나온다 이런 거겠죠? 아, 이제 다운로드하네. 다운로드를 안 했었거든요. 난 다운로드를 할줄 알고 그냥 녹화 한번 눌러놓은 건데 됐구만. 야, 그래픽 후진 것 봐. 뭐지? 갑자기 중국 게임 됐잖아? 여기 이제 가상 공간이야. 생활을 엿보거나, 디지몬 돌봐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온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어 하네요. 약간 다마고치 같은 느낌인가 본데. 얘를 누르고, 이걸 매기면 돼. 편하네. 이렇게 끌고 가야 되냐? 아니지, 클릭하고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야, 채소를 먹어? 디지몬은 고기만 먹지 않아? 땅에서도 고기가 자라는 걸로 알거든요, 얘네는? 우정도와 컨디션이 크게 올라갑니다. 리퀘스트가 없더라도 돌보기를 하면 우정도와 컨디션이 상승하니? 돌봐주세요. 우정도가 높아야 진화한다 그랬죠? 아, 나 얘는 별로 진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얘는 이제 마스코트 같은 경우로 진화하지 말고 살라 그래. 강화. 디지몬은 메인 스토리 등에서 획득한 비트를 사용해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는 테이머와 디지몬의 마음의 성장과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강화 버튼을 길게 눌러 레벨 5 될 때까지 비트를 취해보세요. 얘 레벨이 최대 10까지 되나 보네. 그리고 우정도 20이면 레벨업하고. 고마워, 잼민이. 이제 나 자유니?
아씨, 팀 멤버를 늘려보세요. 얼른 디지몬을 불러보세요. 아, 뽑기네? 사전 같은 거 없어? 종류별로 있는 거?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맛이 있고, 여태까진 다 있었거든요? 소울체이서? 원, 투, 그리고 링크즈까지 다 있었거든요? 도감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알아보는 재미가 있죠? 그거 보려고. 이거는 링크즈랑 똑같은 거 같은데? 거의? 아, 불러볼까요? 불러봐. 야, 11마리 주는 거야, 저거 하면은? 퍼주네. 터치해주세요. 샤코몬. 아, 이렇게 나오니? 텐타몬. 야, 아는 거 나왔다. 드라코몬, 올챙몬. 야, 중복이에요. 와, 뭐야 이거는? 이런 것도 있어? 메인 스킬 스피파이어. 야, 꼬마 불꽃이랑 비교하면은 너무 세 보인다. 야, 서브 스킬 디 브레이크 프로니먼 프로 프로미넌스? 그 조개랑 진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문엔 뭐야? 다 다르네. 보라 무지개색은 뭐냐? 오, 고브리몬. 야, 엄청 세 보인다. 성장기인데. 여기서 성장하는 거야. 와, 황금톱니몬. 전혀 안 좋아 보인다. 황금색인데. 아, 무지개. 아, 진화된 걸 주는구나. 아, 나 저거 써야 돼? 아, 나좀 디자인적으로 안 내키는데? 역겨운데요? 레벨 20이야. 이렇게 해보면 볼수 있다고? 아, 뽑기 하면. 돌아가시고요. 팀을 편성해 보세요. 야, 이거 로딩이 좀 거슬리네. 추천팀으로 편성해 보세요. 추천팀. 나얘 싫은데 빼면 안 되냐? 아, 잠깐만. 뭐 자동이야. 넣고 빼는 것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수 있어. 수령하기. 앞으로도 힘내자. 아, 친절해라. 역시 재밌는 게임이라 그런지. 뭐라고 한거 같은데? 아, 잠깐만. 무슨 모험을 하러 가? 야, 잠깐만. 야! 아, 씨, 다 검은 화면 만들어 놓은 거 봐. 클릭도 안 돼. 너무하네 진짜. 아, 이러지 말자고. 아, 메인을 봐야지. 뒤가 진행되나 보네요. 다음 장을 개방하겠습니다. 아, 억지로 보내지 말라고. 애태문 싫어. 편성 되냐? 아씨. 내 가고 만다. 주인공도 빼야지. 주인공 빼고 다른 녀석 쓸수 있게 애니메이션 나오면 좋을 텐데. 니 파트너야. 너도 포켓몬. 디지몬이야. 아, 플로트몬. 비치. 다들 이쪽을 본다. 어떻게 해? 달려야지. 아, 그냥 바로 그 스토리 이어지는 거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속에 있어? 아, 핸드폰에 넣을 수 있다. 아, 요즘 애들은 핸드폰이라고 안 하나? 스마트폰이라고 하나, 그냥? 그냥? 왜 그래? 이상한 느낌이 든다. 아, 저렇게 나대는 거 키우면 좀 그런데. 아, 씨. 괜히 낑겼잖아, 나도. 뒀으면 누군가 청소했을 텐데. 야, 근데 저기 너무 재미없다. 야, 저것만 나오는 거야, 저거, 저것만? 저거, 뭐냐, 이제 해파리? 아,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는. 나도 저 몬스터랑 싸우고 싶은데. 와. 손 뗐어, 나는. 싸워. 저 슬라임처럼 생긴 애들이 저기 한 단계 더 낮은 거죠, 지금 우리 애들보다. 와, 쟤 세다. 황금색, 황금색이라 그런가? 데미지가 누구 턴이니? 근데 저기 에테모는 왜 진화도 많이 했으면서 느려?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인가? 아니, 그것보다 하는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방어력 상승.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야, 뭐야? 오. 루비. 아, 이건 템포가 너무 느려서. 그냥 녹화로 나 혼자. 시간 남을 때나 해야겠다. 이제 그만, 나 돌아가도 되지? 기존 로그인을 하면 호화 선물 증정. 그러하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로그인 선물을 뭐세 종류를 줘. 그냥 한 번에 바구니에 담아 주지. 캠페인. 이제 구경 좀 할까? 과제란다. 이거 뭔데? 아, 야, 잠깐만. 알았어. 로딩 좀 그만 받자, 얘들아. 아. 도감 같은 거 없냐? 도감 같은 거 있지? 없으면 안 돼. 몸 춤추지 마. 도감 없어? 메뉴. 잠깐만, 없나 본데? 디지몬 들어가서 봐야 되나? 야. 그치? 아니야. 그 악몽은 어디 갔냐? 이거 좀 화나는데. 이걸 눌러서 보나? 아, 여깄네. 아, 동료 디지몬 목록이야? 아, 도감 있다, 도감, 저기 있다, 도감. 일단 동료 디지몬 해서 멤버부터 좀 수용을 해두고요. 좀 빠져줄래, 팀에서? 부탁한다. 뭐 차이가 있는 건가? 아, 붉은색이 좋은 건가? 붉은색이잖아, 얘는. 아까 얘도 데미 셌잖아요. 아, 능력치를 보자. 400, 300, 아니, 500, 300, 150, 20. 너는. 데미지가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
와, 잠깐만. 260, 150, 16. 아, 그렇게 차이 나는 거 아닌가? 너는? 아, 비슷비슷하네. 너는? 난 얘가 제일 뭔가 땡겨. 아, 데미지가 낮고 체력이 많네. 생긴 거는 엄청 힘세 보이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는 거야, 지나가는 거는? 아이씨. 프로필. 아, 여깄네. 탱크몬, 기가드라몬, 완전체까지 지날 수 있고, 뭐 아예 완전체까지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 궁극체가 있네. 궁극체가 있는데 쟤는 완전체까지 되고, 너는 이미 진화가 돼 있는 거네. 야, 너적 아니냐? 아까 그 해파리 아니냐? 나 디자인 기억났어. 그리고 똥으로 변했다가 여기까지. 야, 너무 이거 후하게 줬다, 야. 아, 난 개인적으로 궁극체까지 갖고 싶지 않거든요, 게임할 때. 원래 이제 진화 단계가 남아있어야지 약간 희망이 있잖아요? 뒤가 있다는? 궁극체가 될수 있는 놈을 키워야 되는 거야? 너는 왜또 궁극체가 안 되냐? 얘는 너무 좋잖아,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다안 되나 본데. 여기 애들 다안 되네. 그럼 다 완전체까지 되나 보다. 그럼 내가 키우고 싶은 거 그냥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나얘 키우고 싶은데. 검은색하고 뭔. 몬스터 이름은 못 정해주나? 아, 나얘 키워야지. 디지몬 알. 알 가게도 있군요. 도감. 와, 엄청 많아. 파랑색, 검은색. 컬러풀하죠? 테리오몬이다. 테리오몬을 주인공으로 해야 돼. 진짜 제일 귀엽게 생겼잖아. 와, 이건 뭐야? 레고 아니냐, 레고? 오, 하얀색도 있어? 와, 나 하얀색 좀 땡기는데? 검은색 테리오몬. 성숙기. 야, 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기도 아저씨네. 동물인 척 하는 아저씨 있네, 이거. 꼬맹이도 있고. 아까 그 검은색이 지나면 탱크로 변한다 그랬나? 야, 난 너무 현대무기스러운 건 그래. 역시 몬스터면은 판타지스러워야지. 데블몬이다, 데블몬. 데빌몬이었나? 아, 뭐 됐어. 뭔 상관이야. 아, 맞아. 아, 아까 그 플로트몬이 그 고양이로 변하는 애였나? 기억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야, 잠깐만, 얘. 오, 묘티스몬. 옛날에 그 90년대에 나온 디지털 월드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때 묘티스몬이 데블몬한테 져가지고 자기 저택 바닥에서 막 쓰러져 있고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묘티스몬이 더 세겠구나. 진화 단계가 높으니까. 나 여기 원숭이 있네요. 야, 얘 진짜 세 보인다. 얘는 뭐 다른 거야,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건가? 아, 그리고 야, 좀 흥미가 할 만한 거 없냐? 와, 이거 내 취향인데? 해골? 나 해골 좋아하는데. 얘가 아까 걔 그건가 보다.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 이게 디지털도 히든 보스였나? 난딱 완전체까지가 좋은데. 공체도 봐야겠죠? 아, 종류 되게 많네. 초궁극체도 있어. 이거 먼저 보자. 유년기. 아, 얘가 그건가 보다. 내 거, 그거.
이름을 모르겠네 우리 애를. 이거 이거 야 디자인 잘 뽑았는데 귀엽게. 다른 여기서 제일 낫네 얘가. 잘 만들었어. 이렇게 보면 되나? 암호체가 뭐야? 둘밖에 없어. 궁극체 64마리나 있어. 뭐가 궁극이냐? 64마리나 있으면은. 이 정도면 궁극체가 아니라 그냥 운전면허인데? 와, 눈 아픈 것 봐. 어우. 듀쿠몬 있다. 아, 기억이 디자인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다. 이거 그 블랙 블랙 그레이몬. 어디 보자. 오 여기 얘가 이제 디지털드 보스 최종 보스. 얘가 그 계란보다 더 등급이 높구나 보니까. 자꾸 사람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닌자도 있네. 와. 야, 난 그 녀석이 제일 마음에 든다. 뭐야, 어딨어? 예. 제가 땡기는데 초궁극체 한번 보자. 아, 얘가 이거네. 이 어그몬 시리즈도 초궁극체가 있군요. 이렇게 암호체도 있고. 아, 이건 5마리밖에 안 돼. 이게 진짜 궁극체인가 본데. 오. 그렇구요. 모르니까 할 말이 없네. 작별합니다. 아, 팀이면 작별이 안 되네. 우리 멤버 좀 다시 하자, 얘들아. 주인공도 작별 되나 볼까? 뭐야? 아, 빼는 거 아니었어? 더 강해진다. 새 종류가 있으며. 그러하다. 아, 이런 거 주면 솔직히 노잼이야. 내가 키워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막한 대학생쯤 되는 애 입양해서 키우는 기분이야. 이게 뭐냐? 기분 나쁜데요, 좀. 야, 어떻게 이거 하지? 해제를 어떻게 하지? 아, 해제가 있네, 이렇게. 해제하고요. 너도 해제되냐? 주인공도 해제되네? 일단은 내가 가장 쓰고 싶은 거는 여기선 이제 이거 이거 블랙 아구먼? 정확히 이름이 뭐니? 아 이따가 보고요. 두 번째 꼭 5마리 다 있어야 되나? 번거로운데. 내가 얘를 키워서 얘를 만들고 싶은데 오히려. 근데 얘를 그냥 갖다 쓰는 건 뭔가 안 내켜. 맘에 안 들어. 땐따몬. 야, 땐따몬 이름 기억하기도 어려운 걸 내가 기억하고 있네. 그리고 올챙이몬. 그리고 톱니바퀴몬 셌지. 톱니바퀴몬. 조개도 하나. 야, 거의 뭐 잔치상인데? 어디 보자. 어딨어? 오, 이거 뭐야, 너는? 이게 뭔데요? 아, 게스트 디지몬이야? 잠깐만. 아, 작별 못해. 아. 얘두 마리니까 하나 보내자. 아, 뭐 주네. 너 얘는? 얘는 50조. 됐어, 안 받아.
자, 파트너 선택은 뭐지? 너는, 와, 기가 드라몬이네. 아구몬 흑이야, 이름이? 아, 되게 밋밋하다. 너희 뭘로 진화했었냐? 이게 뭔 상관이야, 이 빨간 거랑? 데드메라몬이야, 이름이. 락커 같은 거네? 올챙이는? 올챙이는 개구리로 변하네. 아, 뭐, 당연한 거구나. 너는 뱀으로 변해. 야, 너가 샤코몬, 너가 탈락이야. 주인공 대신 넣읍시다. 못 빼니까 어차피 끼고 가야죠. 아야,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조종했지 얘네? 어떻게 바꾸지 너의 순서? 아 팀으로 바꾸면 되나 이렇게? 아, 오. 야, 검은색을 두 번째로 해. 내 마음에 드는 순서로 가겠어. 너가 뒤로 가라. 난 개구리를 좀 키우고 싶다. 가자 이제. 스토리 봅시다. 스토리를 봐야지 뭔가 컨텐츠가 풀리는 것 같으니까 볼거다 보고 즐겨보죠. 뭔가 좀 색다른 걸 보고 싶은데? 내가 알듯 하면서 약간 이제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 가자. 아, 다 똑같이 생겼어. 와, 이거 뭐야? 내가 지면은 아까 그 녀석이 나오는 거구만. 플로토몬 잘 싸우잖아. 플로토몬 싸우는 모습 안 나오는데? 오! 메테오, 메테오. 방어 감소. 아, 나물좀 마셔야겠다. 이 정도면 밥 먹으면서 해도 되겠어. 뭐 먹을 거 없나? 아, 출출하네. 지금 내가 너무 나태해졌는지 계속 졸리더라고요. 하는 것도 없는데. 운동이라도 좀 하면서 해야겠어, 건강을 위해서. 아, 일어나야겠어. 뭐야, 죽는 거냐? 누구냐? 아, 톱니바퀴 뭔 저거. 안 되겠구만. 황금 톱니바퀀데. 딜이 셌었지, 체력이 적고. 꼬마 번개. 야, 근본 강력하죠? 근데 누가 근본이고 근본이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디지몬이 근본이랄 게 있나? 디지몬은 그냥 다 옛날에 만든 거 계속 재활용해 쓰는 거 아니야? 궁극체만 계속 만들고? 아닌가? 이런 애들은 새로 만든 건가?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궁극체만 바꿔서 내면 되잖아. 어차피 무언가로 진화하겠지. 굳이? 친구요? 뭐한 것도 없는데 친구야? 쭉쭉 갑시다. 뭐야, 이번에는 새로운 놈인데. 건장 몬스터 레벨. 이 정도까지 깨겠지, 그것도 있는데, 도우미도 있는데. 나못깰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손을 대겠습니다. 강해질 수 있게. 야, 근데 검은색인데, 그냥 불기술이네, 생각해보니까. 뭐, 스피파이어라 그러지 않았나? 아, 좀 어둠의 기술 같은 거 주지. 약간 색깔에 어울리게. 그럼 그 하얀 애도 불인가? 하얀색 불?
아유, 할 말도 없고 이거. 열심히 싸워라. 어쩌겠냐? 아유, 야. 딜이 제일 센가 봐. 눕는 거 보니까. 도우미? 도우미? 도우미 혼자 다 해요. 뭐야? 두번 때려, 도우미 뭐야? 올. 올. 야, 기절한 주제에 랩업은 똑같이 해. 너가 랩업이 좀 느리다, 여기가? 죽여야지 랩업이 잘 되나 본데. 뭐야. 갑자기 퇴장당했어, 육성. 특훈시켜, 강화시킵니다. 야, 주인공을 못 빼니까 그냥 주인공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특훈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특훈을 통해 기본 능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나 그런 거좀안 좋아하는데. 뭐가 올라갔어요? 나못 봤습니다. 최대 레벨 상대 뒤지면 한계 돌파를 할 수가 있다. 한계를 돌파하면 레벨 최대치가 개방돼서 한층 더 강화할 수가 있다. 아, 그래? 진화 안 시키고도 세게 만들 수 있나 보네. 아, 그렇네. 올라가네, 상한이, 최대 레벨이. 내가 귀여운 거뭐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쭉쭉 키울 수 있다 이거네요. 내가 한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와, 좋네. 진짜 만들었어. 내가 뭐 성숙기 뭐그 눈사람문 같은 거 좋아하면은 그 계속 쭉쭉 키우면 되고. 야, 잘 만들었는데 구성이 알차. 나왜 평소에 연락도 잘안 오는데 방송만 켜면 연락이 자꾸 오는 거야? 아씨, 짜증나네. 아이고, 뭐야, 시작 안 했어? 고고. 점점 발전한다. 저번에 링크즈 보고 그래픽이 되게 발전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픽 발전했다기보다는 3D 그래픽을 모바일에 넣었다는 데서 놀랐는데, 솔직히 컨텐츠가 너무 없었죠. 그래서 금방 마감을 해버렸죠. 지소체에 비해서, 소울체이서에 비해서. 근데 굉장히 이거는 여러 가지가 짜져 있는 게잘 만든 것 같아. 디지몬 게임을 굳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할것 같은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나 이미. 아, 마비 걸렸고요. 저거 맞으면 진짜 아프네. 쟤는 그거죠? 슬라임 같은 애들. 아, 겁나 쎄. 나 2라운드인데, EA분데 벌써 하나 누웠어. 도움이 있고요. 버스 좋고요. 아, 겁나 약해. 화염 공격, 광역기를 딸피 한 마리한테 박아버리는 수준. 아, 이거 강화시켜줘야겠는데, 슬슬? 이길 수 있지? 믿습니다. 아, 도우미. 도우미. 원큐. 아, 한번 우정필승 써볼까? 와, 한 방이야. 근데 얘가 써야 되나봐. 죽은 애가. 못 써, 못 써, 못 써. 야, 도우미. 아니야, 우정. 써. 뭐 어떻게 써? 죽었는데 양아치네. 야, 너무 후하게 올려주는 거 아니야? 뭐 지날 때뭐 필요하나 봐. 쭉쭉 올려주는데 그냥 막. 조금 업글을 하죠. 이거 이대로 가다가 못 끼겠네요. 다음 웨이브쯤에서 막힐 것 같기 때문에. 야, 강하구나. 비꼬는 거죠? 털렸는데. 에리스모는 잘 느끼는 것 같아.
삼직이네 삼직이. 근데 이거 개 아니야? 어떻게 개가 고양이로 지나해? 하긴 뭐 내가 알 바 아니지 이거는. 뭐가 중요하겠어? 왜 네가 뽑아주게? 돌보는 디지몬. 응? 왜 나와서 교감하는 거야? 너 뭐 좋아하냐? 와, 다 좋아하네. 돼지가 따로 없구만. 너 좀 먹이자. 지금 있는 애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나? 저 뭐 삼겹살이야? 좋은 고기. 오, 야, 우정도 8이 됐어. 레벨업을 좀 시켜봅시다. 아, 50밖에 안 들어? 야, 미묘하게 세지는데. 예스. 이 이상은 안 되고, 지금 이제 강화하려면은 육성을 해서 한계를 올려줘야 된다. 어디 해보자고. 진화 안 시키고 이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속도야. 특훈칩이 들어가네. 아, 이거는 디펜스랑 체력이야? 뭐가 속도니? 디펜스 파워, 체력 파워. 이거는 뭔가 손해인 것 같은데, 저거 비하면. 아, 속도는 없구나. 속도는 그냥 고정값이네. 다 16이겠다 그러면은? 아, 넌 또 21이야? 아, 내가 느린 놈을 골랐구나. 얘는 20이야. 아, 진화하려면 레벨 20을 찍어야 돼? 그러면 한계를 넘어야 돼? 한계도 뭐 어떻게 하는데? 이거 하면 되니? 아, 하면은 뜨네. 이거를 해야지, 다 해야지 레벨업이 되나 보다. 열심히 해. 수련이 살 길이야. 뒤지기 싫으면 수련해야지. 내놔봐. 아, 스토리 깨면 줘? 아, 의외로 후하네. 깨러 갑시다. 3장 3화를 클리어하면 진화를 시켜주겠다. 내 생각에 주인공을 진화시키려는 사악한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 옳지 않아. 주인공 진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이거 몇 가지 있니? 어, 11가지 있구나. 갑시다. 흑구몬이 세져서 어떻게 비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 쟤를 주인공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캐릭터 이미지도 변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저게 진화 조건이 상이면은 내가 저거 흑구몬을 계속 키워서
막 엄청 세게 만들 그런 거안 되나 보다. 약간 제한이 있나 본데. 아, 나 그리고 이거 편집판 못낼것 같은데? 낼 내용이 없는데? 아, 뭐좀 파격적인 게 있어야 돼. 여기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전파도 안 닿고 말이야. 갑자기 말 거는 네가 더 이상하다야. 빨리 가자. 야, 근데 흑구머니 잘 버틴다. 체력이 확실히 세다. 별로 안 달았어. 틴타몬도 별로 안단것 같긴 한데. 오, 야, 딜좀 봐. 야. 아, 야, 뭐야. 쟤 맘에 안 든다. 올챙이. 뭐가 약해 보인다. 수산물이라 그런가? 야, 빨리빨리 싸워! 그렇지. 단일기, 간격기를 좀 박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간격기구나. 이겼구요. 다음 웨이브가 없군요. 디지 루비를 자꾸 주는데? 오! 샌드백 나왔구요. 나저 조력자 없었으면 좋겠어. 귀찮아. 아니요, 누르기. 아씨, 비슷한 것만 줄창 나오네. 자세히 보자. 해. 내 생각에 성숙기까지는 쉽게 줄라나 보다. 조건을 보니까. 나 궁극체는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그 약간 미묘하게 건담처럼 변하는 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너 뭔가 알고 있어. 아구모는 쓰러트려야 된다고 말했어. 공룡같이 생긴 놈이야. 아, 얘도 잘 모르네. 얘도 나 같은 디알못이었어. 난 하지만 난 아구모는 알지. 나보다 알못이네. 왜 있는 거야, 그럼? 나보다 모르면은. 10마리나 있는데.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얘도 5마리 끌고 다니면 둘이 합쳐서 10마리잖아. 프레임은 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청, 동, 은, 금. 그래. 아,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좀 그렇다. 난 한두 마리만 있는 게 좋아. 다섯 마리씩 있으니까 정신없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야, 진짜 빠르다, 솜니. 우리 애들이 느린 건가? 쟤는 다나 때리는데? 강력? 예이. 야, 무난하게 이기는데? 보스까지 이기겠는데, 그냥? 아, 느낌이 안 좋아. 우리 흑구머니 다 잡아줄 거라고 믿어. 흑구머는 강화돼 있으니까. 와우. 좋아. 치사하게 두번 연속 때리는 거 너무 좋아. 나 한지 오래돼서 까먹고 있었는데 이게 디소체에서 이렇게 했었지? 스킬 쓸 때. 아, 이제 기억났어. 너 스턴 있네, 개구리? 디소체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 내가 눌러서 스킬 쓰고. 아, 다 그러지 않았나? 링크즈도 그러고. 하도 오래 안 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큰일 났어.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자, 시작하죠. 쭉쭉 갑시다. 알았어, 다 잡어. 다 레벨링만 시키고, 이거 깨고 다 레벨링만 시키고, 흑구몬만 진화시키자. 땅크몬이었나? 땅,
땅크레이몬이네? 근데 그 땅크 같은 게 톱니바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구문이 땅크가 돼? 어렸을 때 이제 유아기의 꿈으로 땅크가 되고 싶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나는 소방차가 되고 싶어, 막 이런 거. 기절했어. 아, 기절이 좋은가 보다. 기절만 점사해버리네, 미친놈이.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 쟤는 강력기밖에 없어, 센타문은. 아, 근데 왜 스킬을 이어서. 아, 첫에이브인데 개작살았죠? 바로 필살기 박습니다. 바로 막아! 그렇지! 누구야? 아유, 불행한 녀석. 3분의 1의 확률로 죽었죠? 독박 쓰고. 아, 제일 약한 애 잡은 것 같은데, 디자인상? 맘에 안 들어. 기절 거품. 와, 개졸렬하다. 데미지도 겁나 쎄. 쟤도 키워야겠다. 다음 성장은 쟤다. 딜러가 버텨줘야지. 아, 흑구멍 키운 거 개손인 것 같은데. 울챙이 때부터 저게 막 쓰러지고 그러면 안 돼. 개구리 왕눈이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말이야. 준비가 안 돼 있어. 개구리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다음. 자, 강해지러 가자. 너희도 보상이 있어야지. 주인공은 없지만. 아, 주인공도 올려주자. 아, 데코 안 할 거예요. 무슨 데코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란 말이야. 무슨 데코야. 심지어 비트까지 박아가지고 내가 강화시켜주는데. 이건만으로 감사해야지. 체력이랑 방어력 올라가는 거 너무 좋고. 나와, 곤충. 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구먼 공격력이 너무 쓰레기야. 개쓰레기야, 진짜. 심지어 방어력이랑 체력도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다? 데미지가 1.5배가 차이 나는데? 저거 너가 좀 내 생각엔 너가 좋아. 너 좀 좋은 놈이야. 기절도 있고 데미지도 세고. 똑같니? 뭐 카피했니? 오, 당해졌습니다. 너가 좀 이제 수령 육성을 좀 할까? 빨리빨리 수련해서 한계를 뛰어넘자고. 내 생각 이것도 줄 것 같다. 제일 약한 놈부터 키우는 이 극한의 취향충. 보여줘. 된 거야? 우정도가 너무 낮아. 지금 뭔가 매겨줘야 돼. 우정도 높아지면은 전투력도 좀 올려주지. 나에 대한 우정을 통해서 더 강해지. 아,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아, 야, 이거 그래픽 오류냐? 야, 잠깐만, 이거. 아,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아. 나는 건물한테 밥 주고 있잖아, 지금. 행복해, 좋아? 좋아, 죽어, 아주 그냥? 너무 좋은데, 얘? 이제 레벨, 이제, 저거, 운동할 거면 모으면 된다. 빨리빨리 덤비라오! 내 전차를 끌고 와서, 다 밀어버리겠어.
파트너 교체도 되나? 그럼 하긴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은 안 나오겠구나. 소닉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주인공의 비주얼이 아니야. 어허. 야, 그 느린 녀석이 어떻게 쐈냐 저거. 아, 몸빵 해줬고요. 야, 3웨이브 있어. 위험한데? 에이, 버틸 수 있지? 와, 강력기를 막아? 건방진 녀석. 아, 스킬 쓰지 마. 이거 내가 지정해줘야 되나? 이건 뭐야? 어이! 이걸 이제 봤어? 잘려서 못 움직이겠어. 제공이건 뭐야? 이제 와서? 어, 강하다. 강하다, 겁나 세다. 넌 내가 써줄 필요가 없어. 오토가 짱이야. 차지 의미 있냐, 저거? 동료 죽은 다음 혼자 살면 어차피 손해잖아. 오우, 야. 이거 차기도 전에 이겼어. 아. 크로스 카운터, 좋아. 운동기구 언제 나오니? 컨디션 보너스. 나는 그거 설정 못하나? 지원 동료? 나중 가면 풀리겠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아. 코코아가 뭐야? 달콤한 음료수야. 그 입으로 먹을 수 있냐? 큰 게 온다. 와, 근본. 나 이런 거 좋아해. 아, 뭐야? 공격당하는 쪽이야? 뭐야? 도와야 돼? 도와줘야 될 비주얼이 아닌데? 좋아, 같이 가자고. 피치 공주야, 구가모니. 아, 뭐가 무슨 클리어야? 한 게 없는데. 아. 아. 스태미너가 부족해지고 있어. 아, 이거 레벨이 막혀있으니까 내가 뭐 그럴 게 없네. 야, 좀 느낌이 좀 쎄한데? 그 우정도 올려주는 거랑 다 팔겠지 따로? 돈으로 살 수 있게? 스토리나 좀 보자. 아, 나중에 사는 걸로 하고. 어, 좋아 좋아. 아, 왜 흑구몬이 제일 약한 거지 근데? 어야, 한 방에 죽었어. 아, 저거 흑구몬이었으면 버텼다 솔직히. 아, 이런 면에선 괜찮네. 필살기 한번 빼주는 거. 흑구몬이 필살기 두 번 빼주면 솔직히 딜이 꿀려도 할 말이 있지. 어, 필살기 두 번 빼주면 말 그대로 한 명 살리는 건 다름없는데. 아, 저 체퍼리밖에 안 나와. 개 싫어. 좀 화려한 거 좀 내봐. 필살기야. 어, 잘 맞추는 것 봐. 아, 특성 같은 거 있으려나? 내가 못 봐서 그렇지? 아, 다시 한번 보자. 옛날에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거 별로? 어, 야, 왔다. 마침 볼 때가 됐네. 이거 마지막 이벤트로 디지몬 진화 보는 것 같은데? 어, 관심 없고. 어, 내 진화 관심은 한 마리 뿐이야. 어, 진화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컨텐츠 해방에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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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가 춤춰가지고 내가 눌러버렸잖아. 이걸 왜 눌렀지? 이거 누르는 거 아니잖아. 아, 정신 안 차려? 아, 나뭐 할라 그랬는데? 이거 말고? 일단 토큰이나 해. 한계 돌파 가능. 아, 돈 들어가는구나. 아, 한계 돌파하면 능력치가 올라간다. 엄청 올라가. 90, 20 올라가. 예스. 야, 이거 진화하는 맛이 있겠는데. 완전체를 처음에 줬으면 안 돼. 이렇게 올려야지 재밌지. 이렇게 올려야 내 거지. 와, 돈 겁나 많이 들어가. 와, 짱 세졌어. 이렇게 세져도 시방 지금 딜이 텐타몬한테 안 되냐? 텐타몬한테도 안 돼? 와, 너 진짜 개실망이야. 체력은 두 배네. 이제 우정만 싸우면 돼. 우정 아이템 안 파냐? 상점 없냐? 나 노래 너무 중독성 있다, 야. 아, 좋아요. 아, 번잡스러워. 뭐야, 어떻게 보는 거야? 아, 뭐야, 이게. 아, 정신없어. 뭔가 이상한, 내가 살라 그런 게 아닌데? 야, 나와봐. 아, 맞다.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지. 플러그인도 한번 붙여보자. 다할거할수 있는 거 해보자. 이제 보스전인데, 이제. 그럼 내가 저걸 모아야 되나, 지금? 그거를? 하려면은? 우정도 올리는 거를? 막이려면? 아, 참인데요? 아, 스킬 강화한다. 스킬 레벨업을 해보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처분해버리는 거야? 잔인한 놈들. 오, 잠깐, 뭐야? 얘는 진화가 다른데? 진화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됐고, 와, 이제 이거 키울 걸.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것만으로 줄줄 몰랐어. 이미 늦었다. 진화의 시간이다. 멸치 먹을래요? 맛있어요? 더 먹어요. 버섯 먹을래요? 오, 예스. 진화하자. 어떻게 진화하는 거야? 육성으로 가야 되나? 어떻게 진화하는 거지? 어차피 주인공은 진화 제로 다줄거 아니야, 이벤트상. 야, 너가 진화 좀 해줘. 어떻게 진화해? 뭐야? 이벤트를 봐야 되나? 마지막을 깨서? 플러그인이 뭐야? 아, 이런 거구만.
근데 쟤도 그럼 저 아구몬도 탱커인가? 아구몬 지금 둘이잖아요. 흑구몬이. 저 탱커인가? 어, 얜 딜러네? 와, 이거 뭔가 기분 나쁜데요? 너 키워야겠다. 한놈 나와. 텐타몬 꺼져. 텐타몬 너 너무 근본이야. 너 너무 근본이야. 꺼져. 예스. 진화가 이제 메인 스토리를 개방해야 되네. 아, 내가 너무 성급했구만. 잠깐, 3장 아니었어? 야, 그러면은, 아, 이게 2장인가? 아, 이게 2장이네.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은. 들어가, 들어가. 아구몬만 둘이야. 저거랑 하얀 거둘 하면 주인공 빼고 다 아구몬이네? 다이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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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상도도 없게 생겼잖아. 관상법에 의해서 적일 줄 알았어. 요로 애들은 적이라고. 사실 텐타몬도 관상법에 의하면 적인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자일한 거야? 저런 기능이 있었단 말인가? 아, 근데 플로트몬 인간적으로 도우미로 나와야 돼. 야, 딜센것 봐. 야! 데뷔전도 못 치는 애를 지금. 하지만 우리한텐 20자리가 있다. 밥은 얘네 잡으면 나오는 거지. 밥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와, 어떻게 버텼냐, 저거? 어, 강해, 강해. 보스! 응? 사랑과 우정 파워. 예! 어, 야, 데뷔도 못하고 저거. 바로 가버렸잖아. 나 테이머 레벨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총 뭐야? 3장 3이라 그랬나? 3개만 더 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3개로 돌아왔어. 두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나쁜 디지몬이 있는 걸까? 나쁜 디지몬 있을지도 몰라. 쟤다 친구야? 카페 가는 거 아니었어? 아, 빨리 가. 우린 수련해야 돼. 근육 트레이닝 해야 돼. 들어와. 아, 뭐야? 압도적인 힘을 보여준다. 뭐야, 이 스킨 뭐야? 다음 이야기?
네? 안녕, 잼민이. 와, 뭐 주는 건가 봐. 소용돌이가 뭐야? 신비한 공간이야. 다양한 곳으로 연결됐어. 특훈에서 뭐 먹어보도록 해. 이거 노가다에서 루비 먹을 수 있네. 신기하네. 루비가 이제 화폐잖아요. 먹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속 쓰려. 타는 것 같아, 타는 것 같아. 내물 어디 갔어? 나물 마시고 올 테니까 알아 잡도록. 또 너냐? 아, 참, 거. 아, 여기 애들이 더 약하네. 레벨업 했어. 방종각 재고 있었는데. 야, 25루비. 나중에 작성하고요. 이러면은 몬스터 엄청 쉽게 뽑겠다. 그냥, 루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됐고 메인 깨고 진화나 합시다. 3장 고독한 둘 타쿠미와 돌몬. 야, 둘인데 어떻게 고독할 수가 있어? 오, 둘다 스토리네? 이것만, 이게 완전 스토리인가 보네. 스토리가 떠있네. 이거는 클리어 하는 거고, 스토리 보고 이거 깨면은 진화시켜주겠다. 오케이. 좋은 발상이야. 이번 적은 화상. 물을 뭐 마실래? 치킨몰이 치이로. 아야야 뭐야야 너희들의 그 인사 과정 따위 관심 없어. 빨리 넘겨. 카페 마스터야. 상황을 전혀 모르겠어. 가볍게 설명해 줄까? 뭔가 오고 있어. 가야 해. 아, 왜 그래?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는 거야? 관운장이야? 로딩 너무 길다. 최고 사양 게임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 F플레이어가 안 맞나? 주인공이 빠지고 다른 주인공이 왔어. 그렇지. 야, 이거 운동기구도 다 줄라나 한 번에 싹 다? 예이. 컨디션 보너스. 뭐떡 같은 거 나왔는데?
야, 이제 두 개만 보면 된다. 그럼 땅끄야. 가자. 잘 먹었어. 가자, 플로트몬. 부딪혔나 보구만요. 쟤는 뭐냐? 너는 뭐야, 그럼? 아, 이미 끝났죠? 쿠가몬 같아. 따라잡았다. 코코아는 뭐 버렸다. 상황을 봐서. 너막 넘기는 건가? 아니야, 내용이 없어, 내용이. 같이 싸우러 왔죠? 왜 그거를, 이거 한 스테이지 다 쓰는 거야. 별 내용도 없는데. 이제 다음 진화 단계가 나오나 봅니다. 적도 성숙기야? 우리 소닉도 성숙해질 때가 됐어. 지금 너무 소닉이야, 지금. 조력자 좀 빼면 안 되냐? 굳이 조력자를 데려가야 돼? 아, 얘가 파트너라는 거지. 조력자 빠져도 될것 같은데?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야지. 아슬아슬한 게. 그래, 나도 보는 맛이 있지. 아, 스킬 레벨도 떠 있구나. 이거 2레벨이라고 떠 있네. 야! 그건 아니야. 첫 웨이브에서 딜러 잡는 건 오바야. 답 넘어가. 야, 왜 저기 몬스터가 있냐? 생각해보니까? 뭐야, 쟤? 아, 안 돼요. 이게 탱커야, 이씨. 아, 근데 왜 자꾸 제가 때려? 그렇지. 뭐 차지? 에이, 그건 아니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이러면. 에리스분은 꽤 장난꾸러기지. 장난꾸러기인 걸로 해. 아, 왜 걔야? 옆을 노렸는데, 나는. 야, 곧 죽어도 중앙 안 때리는 거 봐라? 줬어. 진화하냐? 뭐별 이벤트는 없었다? 컨디션 보너스.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진화시켜줄 거, 뭐야. 아, 선택지가 다음으로야? 싸움 지나 본데, 건담같이 생긴 거 보니까, 궁극체였나 보네요? 보고된 장소로구만. 진동이 느껴져. 아주 가까이 있어. 들켰네. 어떻게 되겠지, 뭐. 진화하는 거야. 뭐가 돌감은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냐? 색깔만 변했잖아. 이름도 비슷하고. 왼쪽으로 회피, 그대로 돌아가서 공격해. 조심해, 에리스몬. 진화한 놈한테 맡겨. 놓아줘, 놓아줘. 데이터 먹고 있는 거야. 우리도 먹혀버릴지 몰라. 데이터를 흡수하고 있는 걸까? 그냥 싸워. 격돌전. 아, 뭐야. 재밌을 것 같잖아. 방종하려고 그랬는데. 독이나 화상이 효과적이야. 방어력을 높이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자. 격돌전이야. 강력한 몬스터가 나와. 진화에 필요한 아이템도, 진화에 필요한 아이템이 있군요.
혼자 못 읽을 것 같으면은 도움을 요청해봐. 그래. 추천팀 안에 우리 파트로 간다. 우리 파티로 간다. 고고고고! 이벤트인데 도와주겠지? 그 녀석이, 돌가모니. 야, 근데 어떻게 색깔만 다르냐? 나는 탱크로 변하는데. 미개한 녀석. 겁나 세 보인다. 응, 오토야. 2만이야, 체력. 오. 아. 어? 버티네? 절대 못 잡을 것 같은데? 공격력 상승, 좋아. 기절하냐? 우정 포인트 좀 쌓아봐. 야, 이거 잡겠는데? 잡는 이벤트인가 본데, 그냥. 겁나 약해. 하나도 안 죽겠다? 들어간 템포를 보니까. 아, 스킬 쿨 때문에. 아, 스킬 쿨이 이렇게 기네. 야, 평타 겁나 세. 평타 겁나 빨라. 와, 두 대씩 때려. 평타가 더센것 같은데? 강력기가 데미지가 평타보다 낮았지? 80%대였지? 좋아요. 이거 진압 못 시키겠는데? 저런 이벤트로 진압시키는 거면? 어떻게 누구를 불러와서 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딱 느낌이 디소체다. 디소체 시즌, 아, 디소체 3D. 딱그 느낌? 강력 능력도 있고, 스킬 써서 약간 시너지도 받고, 딱 그거네. 괜찮은데? 잘 만들었는데? 로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노가리 까고 있는 겁니다. 야,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안될것 같은데, 오늘? 오늘 안 되는 거니? 결단의 때를 내려줘. 강종하고 다시 키게. 아, 애매한 데서 끊어져서 나 진화 이벤트 박살난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빨리 좀 받아봐. 아, 뭔가 지금 느낌이 쎄한데? 또 멈췄잖아. 아, 아니야. 안 멈췄어. 거대한 거 봤냐? 아, 잠깐만. 얘들아! 아. 아까 느낌이랑 다른데? 진화 이벤트인가 본데? 그냥 다 스킵하고? 이게 진화야. 능력을 끌어내. 나 너처럼 진화했다 풀렸다 하는 거냐? 난 진화 유지되는 거야? 뭐야 뭐 이거 좀
알려주는 게 없어. 이거 받아. 오, 야, 잠깐, 뭐야? 아, 이거 로딩 너무 거슬리는데? 미션 뭐가 막 9개씩 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거 없어? 일괄 수령. 오우, 야. 아니, 미션이 4개 수정됐네? 아, 이렇게 보는 거야? 아, 귀찮네. 그냥 한꺼번에 수정해줘. 1등급 고기. 야. 챌린저는 뭐야? 아, 진화코어라는 게 있네. 와, 돈 갑자기 막 생겼어. 아, 그냥 한 번에 주시 미션으로 왜 넘긴 거야, 수령. 소셜은 뭐야? 됐어. 이거 최적화 안 시켜놨으면 조금 혐인데? 어패류. 좋은 거 생겨서 뭐 진화 조건에 따라선 진화도 쉽게 시키겠네요 또. 어떻게 진화를 빨리 시켜봅시다. 이거 아구몬 쓰라고 준 거겠지? 아구몬으로 가자. 누가 빠질래? 아, 솔직히 둘다 약간 마음에 드는데? 야! 나, 주인공 빼버려? 아, 둘다 마음에 드는데? 야, 개굴몬 쓰죠. 개구리가 마음에 든다. 나는 그 데드메라몬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지? 팀 편성. 너 진화 단계 좀 보자. 너 기술이 황금톡리몬 거랑 같나 봐. 디자인이. 아니네, 한 마리한테 200. 오, 좋아, 좋아. 뭐야, 이거는? 지오 그레이몬이 뭐야? 와, 그레이몬 왜 이렇게 많냐? 아, 일단은 너 그거나 하자. 그, 밥이나 먹이자. 경험치면 경험치. 아, 헷갈려. 육성. 진화시킬 수 있네? 아, 그래도 일단 저거 하고 합시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구면은 많을수록 좋은 법. 이거 디지몬이 아니라 그냥 아구몬 게임인데? 디지몬에서 아구몬 됐어. 꽤 하는데. 오, 진화 그거 줬나 봐, 재료. 아, 나 근데 뭔가 저거 안 내키는데, 디자인적으로. 한계를 돌파시켜. 해준다, 내 까짓 거. 하라고 줬는데 안할 필요도 없으니까. 계속 로딩 받는 거좀 극혐이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한꺼번에 해, 한꺼번에 해. 운동 한꺼번에 해. 극한의 이득 중이야. 이거 없니? 가서 갔다 와. 어떻게 빠르게 한 번에 쑥 깨주는 거 없나?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아유. 아구문만 셋이라고 우리 파티. 아저 진짜 딜러 아구문이겠지 근데? 내 생각에 탱크몬이 솔직히 탱 같긴 해. 이름 탱이고. 딜러일 거야. 딜러 아니어도 딜러로 쓸 거야. 몰라. 몰라 몰라. 뭐 나왔어? 지금 상자 나왔어? 차지는 차지야.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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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지. 야, 3구몬. 됐다, 됐다, 나왔다. 너였니? 아, 딜러 맞네. 한개 돌파. 자. 그래. 아, 로딩 진짜 수령. 됐냐? 시킬 거 없지? 아, 뭐야 이건 또. 저거 다 그냥 주나보다 진화할 때까지 계속. 그러면 내가 또 거부할 이유가 없지. 어딨냐? 야, 어딨니? 아, 여기 목록에 안 넣어놨나 보다, 내가. 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다 추가하면 되는구나, 그냥. 어, 코딩 실화냐 진짜? 60까지 한번 올리죠. 그냥 딜러라서 기대하는 게 많아. 400, 450, 450. 아마 저 양배추를 먹이면은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준걸 보니까. 와, 진짜 되게 친절하다. 꼬꼬마 친구 저거 겁나 친절하잖아. 막다 키워주잖아. 아, 뭐 이거 별로 안 오르나 본데? 아닌가? 모르겠다. 좋아하는 것. 고기 먹어. 와, 이거 하나면 됐던 거 아닐까? 처음부터? 해서 미션. 수령. 초진화 코드. 저거는 그건가 봐. 초진화하는 거. 초진화가 완전치 않을까? 초인데? 궁극체는 뭐냐? 슈퍼 울트라 초진화인가? 진화하자. 진화 각이다. 아, 근데 이거 뭐 상성 속성 그런 거 있나? 메인 스킬이 변하면 한층 더 성장합니다. 진화는 우정도 레벨, PT 진화 아이템 필요합니다. 진화 아이템 격돌 중. 아, 상점에서도 먹을 수 있어? 진화해. 한 마리에 280 데미지. 진화하면은 능력치가 아, 왕창 오릅니다. 속도도 빨라지네요. 볼까? 마우스 치워. 아구먼, 노래가 하나도 안 들려! 와,
지오그레이몬 더센 거야? 모르겠다 봐도. 이 옆에 밥 먹기 힘들게끔 가시가 붙어 있긴 한데 이건 내가 밥 먹여줘야 될것 같다 이 디자인상. 혀로 핥아서 먹던가. 아 잘못 눌렀습니다 하나. 되게 좋아 보인다 근데 왠지. 이거를 받았죠. 아또 진화하려면은 진화 꼭 해야 되나? 난 지금도 좋은데. 지금도 아주 만족하는데. 꽤 하는데. 내가 한 따갈 해야지. 끝났냐? 이제 레슨은 끝이야. 필몬의 진화 코드? 필몬이 뭐야? 팔몬은 아는데. 걔 아니야, 그 모자 쓰고 다니는 애랑 같이 다니는 애. 레벨을 올려, 우정도를 올려라. 격돌을 무조건 해야 돼, 지나려면은. 이 마음대로 육성해봐라. 스페셜 미션 진화편 끝. 어디 볼까? 땅크 강해지나 볼까? 땅크 되냐? 땅크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쟤는 그냥 거대해졌어. 우리 땅크 어딨어? 땅크는 뭐 들어가? 기계 코드인가 보다. 전기 코드인가? 저기 있으면 지나한대요. 격돌을 해야 된대. 그럼 일단은 레벨업부터 시키고 격돌로 당연히 못 깨겠지. 저거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레벨업이나 해. 언젠가 업하겠지 뭐. 쭉쭉 달려. 끝까지 가자. 아, 끝까지 못 갔고요. 와, 엄청 세네. 그 에테몬보다 센 거 아니야? 에테몬 스펙 이랬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60이잖아. 에테몬 40 아니었어, 레벨? 최대 레벨. 너 봐봐. 1200에 700에 300. 1200, 700, 300. 너. 아, 너가 방어력이 엄청 높구나. 근데 진화 차이 생각하면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않는다? 얘가 탱커인가 보네. 얘는 그냥 궁극체까지 있는 애고. 세긴 하겠네. 좋아하는 것. 주먹밥 좋아하네요. 사람 같은 게 사람 같은 거 좋아해. 기분 나쁜 놈. 나도 고기 좋아해. 공룡 같은 애들 다 고기 좋아하나 보다. 톱니바퀴 뭐 좋아하냐? 케이크 좋아해? 귀엽네. 너는? 너는 생선인데 생선을 좋아해? 야육강식이네. 자기보다 약한 생선은. 아, 넌 생선이 아니라 올챙이지. 올챙이 생선 아니야? 응, 과일, 채식, 채식충. 일단은 비벼보긴 하자. 그 격돌이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조금 더 할까? 해도 진행되는 게 없어. 메인을 좀 보던가 해야 되는데 진화 시켰으니까 메인은 쉽게 깨겠죠? 격돌전 발생 중. 종료됐대. 와, 뭔 겁나 세 보이는데 다? 얘가 레벨이 낮으니까 얘 하면 되는 건가? 참고하면 되나? 이렇게? 야, 근데 뭘 할 수 있겠어? 얘네 막 40 이런데 루티스몬이 완전체잖아. 뭐 그래도 뭐 하긴 해야겠죠?
팀 편성.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가자. 나도 원숭이 키우면은 저렇게 됐을라나? 근데 원숭이 최대 레벨 40 아니었나? 얘는 60이잖아. 아, 아니었나? 걔 한 80 될라나? 완전체니까? 아, 잘못 봤나? 자, 봐. 진짜는 얼마나 센지 보자고. 야. 메가버스트, 5000. 어, 제법 들어간다? 오, 야, 들어가네, 제법.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기절 공격. 전멸. 근데 5000 깠잖아. 퇴각했습니다. 아 이거 못 먹어. 그러면 나 그 뭐 내 수준에 맞는 걸 줘야 돼. 성공했대. 어 뭐 주긴 한다? 서치가 있네. 내 수준에 맞는 게 서치되나 이거 서치하면은? 내 수준에 맞는 디자인이 아닌데? 잠깐만 야. 서치 같은 소리 하지 마. 돼지. 심지어 주는 것도 없어. 그거 톱니밖에 안 줘 심지어. 야 뭐야. 유저가 없어서 그런가? 날짜별로 좀 제한되고 그러려나? 시간의 소용돌이. 그러면은 애초에 잡아도 엄청나게 딜을 많이 꽂아야지 뭘 받나 본데. 한꺼번에 수령. 자 일단은 한 번 더 확인하자. 아, 너 얘 레벨 40인데? 아, 이거 그거 진화 조건 60밖에 안 돼. 잠깐만, 너는 아, 너도 40이구나. 아, 60대 진화하는 거야? 그러면 완전체랑 궁극체랑 아예 그 완전체 진화 조건이랑 궁극체 진화 조건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같은 60인 거야? 왜? 쟤는 아예 단련 한계 돌파가 돼서 나온, 아, 그게 아니, 이게 조건이 같은데. 아, 모르겠다, 나도. 얘를 40까지 찍으면은, 아, 이제 완전체가 더 세겠지. 좀 마이너한, 좀 약한 애가 나온 건가, 저거, 에테몬이? 에테몬 좀. 어, 뭔가 좀 느낌이 쎄한데, 얘가? 얘 좀 약한 애가 나온 건가? 네 마리에게 180% 마비 부여. 한 마리에게 260%. 아, 이제 모르겠는데 봐도. 방어력이랑 체력이 훨씬 높은데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한데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거? 얘는 진화를 한 번 더 해야 같은 등급인 거 아니야, 쟤랑? 너 완전체 맞지? 어. 그렇게 안 센 거 같지, 얘는? 초기화는 뭐야? 그러면은. 올챙이 대신 넣을까? 넣지 마봐. 내 생각에 약간,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뭐 좀 이상한데, 쟤는? 센 건데, 20업을 더하면은, 막, 데미지가. 진화하면은 음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진화하기 전이랑 비교해서.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진화를 해서 레벨 20까지 찍으면은 60까지 올리고 진화하고 20 찍으면은 방어력 방어력 몇이야? 아, 근데 나를 자꾸 혼돈스럽게 하네 저것들이. 때문이 480이지. 여기서 20을 더 찍고 진화하고 20 찍으면 에테몬은 바로 같은 거 아니야? 체력도 그렇고? 데미지가 훨씬 높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럼 에테몬이 엄청 약한 건가? 뭔가 진짜 조건도 좀 구려 보이고. 그렇죠? 한 80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애들 걸 좀 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성숙인 다 비슷하겠지. 좀 약한 애, 똥 같은 애 있지 않았나? 누가 똥이야? 너가 똥이니? 너가 똥이니? 그래. 얘 똑같네? 아, 모르겠다, 난. 뭔가 에템은 뭔가 좀 이상한데, 좀 약한 게 있고, 등급 내에서도 강한 게 있고, 그런가? 아, 전투력 순으로 못 봐? 그 얘랑 얘가 그거 아니야? 얘가 얘랑 이 원숭이랑 아, 얘는 생각도 세 보이긴 한다. 얘는 뭐 어떻게 생긴 건지 보여주면 안 되나? 지상하네 진짜. 이게 뭔데? 그럼 상점에 가서 구매를 해서 저거를 해서 진화시킬 수가 있다. 상점 상점. 그 톱니바퀴 모양을 어떻게 사냐? 함께 진화하자.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네 이거네 이거 사는 거네. 오. 이걸 사는 거네? 몇 개 필요한데? 그 초진화가 있으니까 그 얘를 아싸리 보자 그러면은. 어차피 레벨도 지금 거의 찾고 둘 다 보죠. 아마 더 많이 들어가게 진화를 더 높은 등급까지 하니까 너가 진화하려면은 아 진화로 봐야 되는구나. 아 여기가 아닌데. 아, 등급이 곧 팀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에테몬이 좀 애매하게 약한 거면은 생기 그런 거면 30, 20, 5개 이게 제일 약한 거고 이제 25. 너는 몇 개 들어가? 10개, 5개야? 그럼 애초에 못 사는 거 아니야? 10개나 들어가? 큰 것도 있네? 그러니까 350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 이걸로 살라면은? 야, 그럼 엄청 많이 필요하긴 하네. 이걸로 못 사냐? 봐도 모르겠다, 나는. 이건 뭐야? 화폐 되게 다양하다. 아, 집 꾸미는 거야? 귀엽네. 아 고기도 파네? 음식 파는 것 봐. 친목질을 해서 음식을 사야 되는. 스토리라도 보자. 어차피 할 거면은. 야 쭉쭉 가 쭉쭉 가 강해진 힘을 보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있었잖아 그 뭐 틈새인가? 그거 한번 들어가 보자. 시간의 소용돌이
아, 음식이랑 운동하는 거 주네. 아, 그리고 플러그인 주는 거야? 음식이나 좀 먹어봐. 아, 이거 깨야지 다 함께 되는구나. 어, 디소치랑 똑같은, 디소치 시즌 1이랑 똑같은데? 아유. 어우, 야, 센데? 두 마리가 누웠어. 덩어리 있으니까 알아서 잡겠지, 뭐. 가볍게도 있고. 예이. 오. 주인공을 레벨업 시켜주는 이벤트가 아니었네, 세미가 레벨업 이벤트가. 어, 이렇게 그냥 갈수 있는 거야, 쭉쭉? 야, 잠깐만. 그러면 그 루비 주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가차라도 한번 돌리고. 야, 뭐야. 왜 일로 연결돼? 시간의 소용돌이. 아, 구역으로 나눠야 되는구나. 그 루비 주는 거는 뭐, 그러면은 뭐, 어디 갔어?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야? 됐고, 그럼. 6장 클리어 시 배틀파크. 언더월드. 야, 나는 낄수 있는 그게 없잖아. 그 중간 단계는 없는 거야? 뉴비도 낄수 있는 단계는? 이게 불이니까 이거 불좀 참가하자. 야, 10레벨이야, 쟤는 또. 일단 토벌이 되면은 하나는 준다는 거 아니야? 아, 게임이 되게 골 때린다. 숟가락 얹겠습니다. 같은 아구문 출신끼리 봐줄 생각 없니? 기절 좀 해줄래? 아, 야, 에이스 루피면 어떡해? 데미지 전혀 못 꽂잖아, 그러면. 야, 강력이지? 광이지, 아니네? 야, 36,000. 이 와중에 버프. 500. 야, 무슨 저덩치로 저 조그마한 거 떨어뜨리냐? 어, 데미지 많이 꽂았다? 잘했잖아. 아, 좋아. 숟가락으로 잘 때렸고요. 나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에 뒤소치 했던 것처럼 내가 짜잘하게 시간 남을 때만 잠깐 하고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올려야겠는데 1화를 풀로 딱 올리고 짤막하게 영상 뽑으면 되겠다. 그게 좀 편하지. 이거를 또 이제 10위까지 하고 7을 깨면은 뭐 투기장이겠지 이거는. 가자. 모험 조합을 짜는 게 의미가 있나? 근데 디소체가 더 그게 낫겠는데 그러면 특성이 있으니까? 몬스터별로 아 이게 있는 거야 뭐야? 한번더 확인해야 돼 끝나고 너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한번더 확인해야겠어. 야 뭐해?
버프지리아 대도 않는 광바가 광 광바가 광 광처 광처 그렇지. 아 좋은 강이고요. 광처 광처 아 좋습니다. 와 강처 강처 아 얘 탱커잖아. 이걸로 때려. 그냥 하나 잡아. 와 무슨 광선을 쏜다. 어 뭐야 한 방이야? 에 좋아 좋아. 와 돈 많이 준다. 어 금방금방 세지겠는데 의외로? 뭐 진화는 별개로 두고 나름대로 조합을 좀 짜야겠어. 아 차라리 진화가 느린게 좀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 진화가 금방 돼버리면은 사실 진화가 컨텐츠잖아요 최종 컨텐츠. 아예 궁극체가 못되게 막아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나는. 가리켜줄게. 어 아예 그냥 진화를 못 시키게 막아놓고 그냥 좀 하다보면 어떻게든 풀리게끔. 그냥 약간 이제 미래가 있어 즐겁지 않나. 나중에 업데이트로 진화가 된다는 이제 어차피 진화야 뭐 여러 번 하잖아요. 뭐 성숙기 되고 완전체 되고 굳이 다 시켜줄 필요 없지. DAC로 풀어도 되지. 기대감 증폭시키면서. 솔직히 강해지는 거야 뭐 다른 게임에서도 다 강해지는데 레벨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준비해 준비해 쭉쭉 가. 진화를 아예 막아서 아예 성숙기 완전체까지 일단 딱 막아놓고 궁극체를 이벤트로 이제 뭐 특별한 걸 깨서 궁이 되고. 아, 종류가 별로 없는 게 좋을 텐데 오히려 궁극체 자체가 많으면 너무 이제 난잡스러우니까. 아, 그러기엔 너무 늦었나 이 게임은? 디지몬은 그러기엔 너무 늦었나? 또 그 초궁극체 그거는 좀 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특정 몬스터만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때려. 야 무슨 그런 걸로 당하니. 좋아 다음 광치고. 내가 눌러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더 빠르다. 어 좋아. 딜러를 올리는 게 낫네 확실하게. 딜러 올려서 광역기 쳐서 잡는 게 훨씬 빠르네. 탱커는 있는 게 낫겠다 아싸리. 그냥 어차피 광을 꽂을 거면은 딜러가 딜을 넣을 거면 탱커는 디버프가 있어야 되네. 딜러 디버프가 있어서 공격 감소죠 그레이버는. 재밌는 소문을 들었어. 어? 시간 제한 있네? 투기장이 아닌가? 아 뭐야 왠지 두근두근해. 팀을 편성해야 돼. 한번 해보자. 아 추천팀 묶이지 마. 아 꺼지라고 원숭이 진짜. 아 쟨 내 아이가 아니야. 원숙인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남의 아이라고 저거는. 얘를 원래 이제 투기장 보통 이제 다른 게임에서는 그 디지몬 게임에서는 내가 스킬 선택이 안 됐죠. 소울 체이서는 링크즈가 됐었나? 되냐 이거? 소울 체이서는 구경만 했거든요 랜덤으로 딱 쏘면서. 진짜 하스톤 전장하듯이. 뭐야 이거 유저 아니잖아. 아 내가 누르는 거야? 뭐야 저게? 누를 수 있네. 근데 스킬을 안 써.
튜토리얼 용인가 보다. 에? 승격전에 도전을 한다. 아, 똑같네. 보상 목록은 뭐야? 아이씨. 진짜. 아, 진짜. 야, 인간적으로 근데 톱니 받기보다는 내 20짜리 그 아구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배정돼 있는 거야? 20짜리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걔 그렇게 약해? 땅끄문 그렇게 약해? 약간 티어가 있나 본데, 얘네끼리. 아, 전투력이 높으면은 성공인가 보다. 골 때리네, 게임. 쭉쭉 가자. 시즌 보상. 일주일마다, 저 원숭이 뺄 거야. 아, 너무하네. 야, 굿모닝도 빠졌어. 자연스럽게 빼버렸어, 얘도. 아, 얘는 스킬도 올려놨는데. 야, 이제 너무하네, 진짜. 아, 지구력이 많아서 방종을 못하고 있어. 이거 갑자기 레업해가지고 또. 아, 일단 해. 쭉쭉 가자. 스토리를 쭉쭉 달려두자. 3웨이브니까 딱 스킬을 한 웨이브당 하나씩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개구리가 좋아 보인다 은근히. 이거 보면은 강력 기절이니까 데미지도 세고. 개수를 내가 못 봤는데 높겠지 뭐. 잘 가고 강력 기절. 이 칼 모양이 강력인가? 아, 일단 뭔지 모르니까 얘로 치고. 어, 기절 좋다. 좋아. 아, 버프구나. 공 버프구나. 때려, 그냥 때려, 때려. 그렇지. 레벨업 해버릴 것 같은데? 아, 맞다. 저것도 해야지. 맞다, 맞다. 플러그인 있었지? 플러그인도 꽂아서. 그레이몬의 공격 플러그인 꽂아서. 제로 광천사 잡는 걸로. 다 싸우러 가자 거죠. 대체 이거 왜 넣어놓은 거지? 근데 꾸준히 나오는 건 좋다 되게. 그래도 그냥 무식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토리 영상이 계속 나오는 게 좋다. 잘 만들었네. 원래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디도체 시즌2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이벤트 애니메이션이 안 나왔거든요. 되게 적게 있었고. 보면은 쓸데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넣고 싶어하는 이 마음 얼마나 열심히 만든 게 느껴져. 좋네. 이거는 성의가 있어. 좋아, 좋아. 누구랑 싸우고 있지? 그렇게 하자. 메탈 캐논. 와. 근데 메탈 캐논이 뭐야? 쟤는 불 같은 거 쏘는 거 아니야? 메탈 캐논이면 뭘 쏘는 거야? 메탈을 쏘는 거야? 아, 이해가 안 되네. 뭐지? 메탈 캐논은 뭘 쏘는 거야? 입에서 메탈이 나와? 아, 뭐 들어서 모르겠다. 뭐 알아서 쏘겠지 뭐. 이름만 메탈이고 불이 나올 수도 있고. 회색 불이 나오는 거지. 녹은 철 같은 게 나가서. 아, 그게 더 이상한데. 좋아. 아, 이거 기절해야겠다. 기절이 너무 좋다. 솔직히 공버프는 좀 별론 것 같은데? 얘 진화해도 공버프 쓰나? 그럼 진화하면 좀 애매한데? 주인공 진화시키는 게 낫겠는데 차라리?
광초 광초. 오예. 너무 좋다. 개구리다. 솔직히 개구리가 강력이 끝내주네. 아, 뭐 운동하는 거 막 주고요. 아, 뭐야. 아, 뭐야. 1레벨이야? 톱을 해봐. 궁금하다. 1레벨은 잡을 수 있게 만든 건가,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나 좀 숨통 좀 튀어주려고 준 건가, 나한테? 잼민이가 나가신다. 아까 있던 거, 그, 필드에서 잡힌 것보다 6레벨 낮죠? 1레벨이니까. 내 생각에 레벨, 그, 워그레이몬이 셌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몰라. 아, 웃기지 마. 야! 아,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이거 이벤트로 주는 건가, 진짜? 사냥하다 보면은? 와, 딜 바뀌는 것 봐. 이 정도면은 버틸만 하니까 30% 주고. 아, 이거 니가 쏘는 게 낫겠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니가 쏴. 그렇지. 이거 니가 쏘고. 니가 쏘고. 야야야야, 그렇지. 끝? 야, 멋있다 얘. 역시 그레이몬이 멋있게 생긴 것 같아. 공룡 좋아,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좋아. 티라노사우루스몬 있지 않았나? 그렇게 긴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와, 다섯 개. 와, 많이 준다. 진화 하겠는데 이거? 결과 보고해. 야, 진화 하겠는데? 강력이 없어도 걔를 키울까? 검은색 그레이몬을? 야, 5레벨이면 좀 비벼지지 않을까? 붙어봐. 5레벨인데. 5레벨이면은 내가 잡았던 거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처럼 생겼는데 좀 약해야지. 아까 그 거대한 개. 아이, 뭐, 왜 이렇게 커? 기절은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야? 공이나 올려봐. 야, 5000 박았으면 이미 할 거 했다. 아니, 저 그건 좀 아니죠. 아, 야, 그건 좀 아니지. 6700? 야, 이 정도면은 뭐 쌀값은 했네. 스킬까지만 딱 쓰고 가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한 7000 넣었나? 8000 넣었겠지.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미개한 주제에 제법 넣었어. 저 잘했어. 나름 재밌는데? 서치 되니?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세니? 아, 얘 무조건 나보다 셀 것 같은데, 이 페닉스 이런 거 애들. 한번 해볼까? 어? 서치 되는데? 1레벨이 되네? 그냥 이렇게 막 서치해서 그냥 잡는 거야? 아, 완전체까지는 쉽게 찍게 해주려는 건가? 아, 봐도 모르겠다. 일단 잡아. 일단 잡고, 성숙기까지는 쉽게 올릴 수 있게 약간 조정이 돼 있는 건가? 이거 부르면은 그것도 주잖아요? 그 집 같은 거? 그걸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약간 부족한 거는. 야,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주인공을 올려줘야겠다, 그러면. 주인공이 좀 가성비가 나오겠지, 깡들이니까. 약하네, 약하네. 충분히 잡을 만하죠? 2레벨까지 잡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단열기 꽂습니다. 아, 얘가 그래도 낫겠지? 강해, 강해.
그렇지. 야. 진화가 깡패다. 뭐 기본들이 700이니까 450보다 훨씬 세겠지. 야, 이거 진화도 금방 시키겠네. 오, 잘 만들었는데. 딱 즐길 만큼만 딱 하겠는데. 2단계도 잡을 수 있나 볼까? 2단계는 뭐 주냐? 생각보다 그렇게 그걸 많이 주진 않네요, 또. 약간. 하나 나왔죠? 아, 2단계도 하나야? 3단계부터 성숙기 진화 그게 나오네. 적어도 3단계를 잡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확실하게 좀 나오겠네. 이건 내가 방종한 다음에 진화시키는 걸로 하고, 아, 스토리 좀 봅시다. 스토리를 많이 깨놔야지. 큰게 왔어. 야, 눈사람 아니야, 눈사람. 알아, 잡아. 진화다. 뭔? 아구몬 아니야, 방금 얘기한 거? 파워 메탈. 메탈 돌림이네. 다음 건 슈퍼 메탈이냐? 울트라 메탈 이런 거 아니야? 아, 또한 방에 너무 강해. 자, 싸울 수 있어. 지금까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솔직히 약하거든요, 지금? 진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라이트닝 파워! 써드린다. 아, 무시당해서 안 되겠다. 주인공 키워줘야겠구만. 저 돌덩이보다 세져야겠어. 소니 키운다. 아, 뭐야, 왜 전투해?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뭐, 왜, 잠깐만. 이렇게 가야겠지? 와, 생고포소. 그렇지. 그렇지. 와, 뭐가 세 보이는데? 성장 디지몬이 돌가몬에게 방해될지 생각한 것뿐이야. 괜찮아. 아, 건방진이었어. 아, 웃기지 마. 광치지 마. 아, 왜걔 때리니? 열받는 걸? 그렇지. 아, 이것도 강력이었네? 아, 강만 있구나. 아, 밸런스 안 좋은데? 아, 주인공이 밸런스가 좋네. 야구몬이랑 주인공이 밸런스가 좋아. 강력 하나, 광 하나, 단일 하나. 딜러고. 여기를 다 클리어하고 그다음 좀 보러 가죠. 마침 요즘 영상각 애매했는데 가끔 한 번씩 빼주면 좋겠어. 영상 좀 부족할 때 이런 거 진화 같은 거에서 진화하고 뭐 컨텐츠 새로 풀린 거 있으면 보고 이러면서 영상 좀 뽑아서. 좋아. 광치면 끝나지? 아, 그런 거 맞지 마. 너는 화염인 놈이, 화염 뱉는 놈이 화염에 당하냐, 미개하게. 아, 버티네?
근데 공격 순서 같은 건안 나오나? 오우. 보스 잡고 보겠어. 플러그인이라. 운동시키는 것도 3장이니까 다 나왔겠지? 내 생각에 완전체까지 쉽게 보여줄 것 같고, 골을 보니까. 초진한 것도 좋잖아요? 아, 그리고 완전체가 된다면은 지금 키우는 녀석이 낫겠다. 주인공을 시키던가, 진화가 되니까. 내가 에테몬이 약간 좀 쎄한데. 에테몬도 광이랑 단일기였나? 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 뭐야? 스킬의 이제 종류가 바뀌고 그러려나? 에이, 안 되지. 탱인데 그래도. 드디어 탱커를 때리네. 여태까지 탱커 건들지도 않다가. 아, 기절 치자. 야! 와, 그걸? 죽냐? 야, 지금 불덩어리들도 불에 다네. 아, 이거 잡을 수 있지, 보스? 믿는다? 아, 깜짝이야. 뭔가 마구 주고 있어. 아, 뭐 나왔다. 잘 나온다, 야. 다섯 개였나? 어, 됐네, 그럼 조건 성숙인. 야, 약간 그 모으는 맛있다. 진짜 그 핫스톤 전장에서 카드 모으는 그 맛이네. 괜찮은데? 전장이 훨씬 빨리 끝나서. 문제지? 그냥 전장 할 만하네. 시간 때우기도 좋고. 재밌는데? 게임? 그냥 전장이라 그러면 안 되지. 빨리 공 줘. 좋아. 마구마구 박는 거야. 7000? 야, 버프 좋다. 그레이몬이 혼자 다 하는 거 같은데? 아이씨, 널 띠리 없는데, 이러면은. 이렇게? 2레벨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2레벨은 훨씬 쓸라나? 1레벨보다? 예이. 뭐야? 아, 뭔가 되게 잘 줬다, 근데? 뭐야, 다른 거 주면 어떡해? 무속성이래, 무속성. 어, 난 제가 불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구나. 그냥 랜덤으로 주나 보네? 아, 오우. 더워. 아, 방금 방 너무 더워. 그레이몬 군도 강화 좀 시키겠구만. 초진화가 좀 궁금하긴 하다. 내 생각에 초진화로 광치면은 스토리는 4장까지도 그냥 싹 밀어버릴 것 같은데, 완전체 되고 광치면은. 에이, 그 정도로 다을러가 아니지. 그렇지, 얘도 광이네. 아, 다늘기. 아, 애매하다. 격돌은 무조건 다늘기가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에테몬도 좋아 보인단 말이지. 아 근데 궁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인간적으로. 아 고민되게 만들어. 에테몬의 존재가 날 이렇게 싱숭생숭하게 해. 안 나왔으면 됐어 제가. 그럼 난 이렇게 마음 졸일 일이 없었는데. 뭐 대체 뭐가 보스인 거야? 보스 맞아? 업적 깨졌어. 아 레벨업 했다. 아야 그만 줘. 나 이제 방종하고 싶어. 뭐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팍팍 주는 거야? 스태미나 좀 그만 줘. 나도 생활이 있는 남자야. 잘했어. 아리가또. 즐기구만. 왜? 한꺼번에 처리한다. 니가 너무 약한 거야. 그레이몬도 저 정도는 해. 나 궁금하다. 저 녀석이 그 메탈 쏘는 거 뭔지. 인터넷 좀 찾아봐야겠다. 방종하면은. 저 디지몬이 굉장한 거지. 입에서 철이 나온다는데. 철이 맞을까, 과연? 맞으면 철로 변하는 광선을 쏘는 거 아닐까? 그 메두사 보면은 돌로 변하는 것처럼. 아, 궁금하다. 뭔데 궁금하게 하냐? 또 중2병이죠? 장 끝날 때마다 중2병이 터지는데, 뭐야. 새로운 페어인 쿠다몬과 만나게 된다. 에리스몬에게 쿠키를 준 이유. 뭔 소리야? 공원에 몬스터가 발견. 아, 쟤 뭔데 갑자기 튀어나왔어? 너희의 모험은 현실이 된다. 아, 뭐래? 다음 장이 해방되었습니다. 아, 다음 장 스포였나? 아, 저렇게 이제 과자 먹으면서 만난다고? 굳이 만나야 하나? 뭐, 볼거뭐 풀려? 저 굳이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슬슬? 저 언더월드라는 게 있네, 또. 아이씨. 자. 잠깐만, 디지몬의 그 특성 같은 거 없어? 그 디지몬은 무슨 능력이 있다. 너 그런 거 없냐? 아, 있네. 패시브 스킬. 개성이 용암인 아군 반격시. 아, 맞다. 아까도 읽었었지. 개성이 용암인 아군이 반격시. 확률 20% 상승. 아, 그럼 에테몬 걸 보자. 이게 중요하네. 저격 확률 상승. 저격이 뭐야? 크리티컬 같은 거야? 아, 저렇게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 넌 너만 세죠? 이기적인 놈. 개성이 불굴인 아군이 받는 기절 효과 무효화. 기절 무효화? 개성이 뭔데? 아, 너가 기절 무효화구나, 그럼, 자신이. 너는 뭐라고, 그럼? 용감, 반격 확률이 있네. 너도 용감하고, 그럼 용감 팟을 짜야겠다. 너는 뭐냐? 너도 용감해? 그럼 용감을 둘 데려와야겠네? 침착, 꺼져. 아, 너 이걸 보여줘, 아, 불굴이야? 불굴이 탱커고, 용감이 딜러네.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어, 아직. 너는 헌신 같은 소리 하네. 이씨. 야, 가챠 한번 돌려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나이 게임 밸런스를 잘 모르는데 솔직히 스토리 보거나 사냥할 때는 그냥 무조건 딜계통이 좋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톱니고 뭐고 가챠 한번 돌려야겠다. 두번 잡으면은 생기잖아 가챠할 기회. 가자. 스태미나가 너무 많다. 종료하기엔 스태미너가 너무 많아.
뭐 도움 필요한가? 아, 그레이몬 좀 업그라고 할까? 내가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참가만 하자. 숟가락만 얹자. 애초에 죽어서 반격도 못하겠다, 얘네는? 진화를 하면은 개성이 좀 강해질라나? 같은 계통에서 조금씩 세지는 거겠지? 그 디소체처럼? 몇 프로 더 늘고? 너무하네요. 아, 야. 야, 그걸 왜 썼어? 됐어. 한 대 박았으면 됐어. 인정해. 내가 바이어 박았으면 인정이야. 고참. 내 존재 이유야.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사치다. 저런 애들한테 딜 꽂으려면은 한 마리가 센 게 낫겠다, 그냥. 어차피 한 방 쏘고 죽으니까. 너무 허접한데, 나? 다음에 켰을 때는 저런 거 혼자 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싸워봐. 내 생각 이쪽 라인에서 완전체까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왜냐면 이제 재료 모이는 템포를 생각하면은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책 즐거워. 이쪽에 처음 오는데 야 붕어빵? 아 난 별로 안 좋아해. 난 팥 싫어해. 일본에도 붕어빵이 있어? 번역한 건가? 그 다코야끼 같은 거를? 어, 가게가 안 나오면은 초월 번역이네? 쿠키 이렇게 남이 주는 거 얻어먹으면 안 되거든요. 테이머인 내가 미안해져요.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날 주던가. 내 짐승이 먹은 건데 괜히 얘가 얻어먹으니까 내가 미안해지잖아. 함부로 주는 놈도 안 돼. 얘 목소리야? 여기 도도해. 기분 나쁘게. 뱀같이 생긴 게. 이게 뭐냐 대체? 아, 나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3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갑자기 튕기면은 나 녹화 완전 날아가거든요? 좋대기 전에 잘 빼야되는데? 야야야 살아야된다 얘들아. 알지? 아이 걘 맞아도 돼. 걔는 맞아도 되는 아이야. 아 뭔가 렉 걸리기 시작해서 뭔가 느낌 안 좋아. 빨리 가챠 돌리고 마감해야겠어. 아 그만 나와. 지금 어 불꽃이다. 불꽃이면 잡아야죠. 이번에 그 50짜리 주면 좋겠다. 내 생각에 그러면은 오늘 안 해도 지나갈 수 있겠는데. 이거 먹으면 이거 다섯 개나 줄까? 아 맞아 이거 완전체는 더 많이 들어가는구나. 성숙기제를 올려야 되네 그럼. 아무래도 그 지금 검은 아구몬을 올려야겠다. 걔가 딱 내 취향이다. 원래 이제 디지털 월드에서는 이제 메탈 그레이몬이 청색이었거든요. 딱 그거니까 내 마음이. 어 야 뭐야 2레벨이야? 2레벨 겁나 쎄. 어우 잠깐만 지겠는데? 졌는데? 지겠는데가 아니라? 기절 좀 걸어줄래? 못 걸었니? 어? 그레이몬이 이길라나? 아 전투 불가니?
야, 또 잘 버틴다 은근히. 오, 잘 버틴다? 진화해서 그런가? 꽤 잘 넣는데? 이게 살아있었구나. 야, 이기진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잘 때리긴 한다. 2레벨은 못 이기네, 내 지금 수준으로는. 이길 수 있는 놈을 배치해준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만. 아, 버텨? 우정, 우정 파워 한번 가. 아, 너희 우정 그 정도니? 고작? 댕댕이도 지금 흥분했잖아. 실망이다. 거진 반피 가까이 깠다 그래도.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길 때까지? 아, 이게 이렇게 돼? 아, 난 그럼 안 할래. 누군가가 해주겠지. 아니면 안 되는 건가? 내가 그 신청을 안 해서? 아, 뭐 알아서 되겠지 몰라. 아, 이거 목이 되게 쉬운데? 뭐야, 왜 그래, 갑자기. 뭐야. 목이 쉽다고 말도 못해? 그 뒤로 보내는 거야. 야, 렉 걸리지 마. 불안해, 나. 무서워. 나 튕기면 녹화 날아간다고. 그냥 날아가, 이번에는. 그런 계열로 녹화했다고. 좋아. 몇 마리냐? 두 마리? 두 마리 이게 낫겠다. 아, 이상한 거 하지 마. 슬슬 이제 약간 그지개지는데 뭔가? 이게 제일 세겠지? 이거랑 이거 두 개 제일 세겠지? 아, 야, 이거 진짜. 그렇지. 이번 장에선 안 질라나? 그레이몬이 세서? 아, 근데 뭔가 슬슬 조력자까지 막 죽고 난리 나는데? 아, 그만해. 야, 뭐 이렇게 잘 발견해. 미쳤어? 2레벨이야 또? 오, 잼미니의 힘을 보여주마. 버프 먼저 걸어. 이게 맞다. 아, 그러지 마. 아, 그러지 마. 그렇지. 만. 살짝 만족스러운 데미지야. 얘를 했어야 됐나?
너가 먼저 죽는데? 아, 내가 실수했네. 열심히 싸서 반피는 까봐. 우정을 보여줘! 우정을 보여줘, 우정. 야, 역시 우정 기술 쓰는 녀석이 파트너를 해야 되네. 5장 깨면 준다 그랬나? 야, 그 정도에 굴복할 우리 덩어리가 아니라고. 찢어버려. 와, 전위를, 평타는 전위를 때린다, 그냥. 괜찮은데, 탱커 있는 게 그러면? 그래도 뒤로 갈 거지만? 반피 가겠는데, 이거 잘하면. 야, 이거 다음에 킬 때쯤은 2레벨은 그냥 씹어먹겠다. 템포 보니까. 야, 데미지 거의 평타급이야. 그만 쏴! 아, 치사한 녀석. 아까보다 8,000 넘게 더 넣지 않았나? 돈 무례해봐. 아, 이렇게 의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거는 내가 스스로 혼자 죽일 수도 있고, 이거 의뢰해봐. 아, 됐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단은 가챠 한번 돌리고 방총 하죠.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오늘. 아, 재밌었네요. 재밌었어요. 묘하게 게임이 잘 나왔네요. 아,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추천 게임이 있길래. 아, 잠깐 한번 해볼까 해서 켰는데 어우,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나 거시기 가챠 어디서 돌리죠? 이거였니? 이 게임은 이제 디지몬이라고 한글로 쳐도 나오니까. 아까 그거 소닉이 메인 화면에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아, 플러그인도 있어. 크리티컬 확률 30%에 데미지 200 올려줘? 와, 별게 다 있네. 나 이거 뽑으면 되나? 몰라, 뽑으면 알겠지. 플러그인도 한번 껴볼까, 이거 하고? 가운데는 무조건 좋은 걸 주나? 어우, 뭐야. 아, 차라리 진화 안 되고 좋은 거면 좋겠다. 성장기인데 좋은 성장기. 와, 방금 징그러운 거 나온 것 같은데, 뇌 같은 거. 와, 근본. 근본 중에 근본 나온 것 같은데? 와, 또챙이. 와, 야, 얘가 그걸로 변한다. 그 악마녀, 오우야녀. 묘티스본이다. 나 이거 키울래. 어, 해파리군도 나왔어. 레어 성숙기구나. 또 너니? 오, 너가 디지털 월드 히든 보스구나. 오, 근본. 오, 잘 보았습니다. 성숙기가 많이 나왔군요. 스킬 구성을 보고 얘네를 키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 비교 좀 해볼까? 내가 밑에서부터 키우는 거랑 뭐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가챠로 나오면 근데 좀 뽑는 맛이 없긴 하겠다. 다 성숙기로 갈아치우면 되죠. 진화시킬 필요가 없잖아. 멈췄거든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보죠. 뭐 가끔 갑자기 좀 버벅이면서 멈추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보는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재밌었고요. 다음에 좀 진행을 해서 뭐 진화를 시킨다던가 뭐 완전체를 시킨다던가 공체를 시킨다던가 그래서 보겠습니다. 스펙도 아예 그냥 다음에 봐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는 걸로 하죠. 다음 시간에 봬요. 뿅!